고지 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고지 TV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서는 참 돼지고기를 맛있게 요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위별로 이제 아주 다양하게 요리해 주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먹었던 돼지갈비 세 군데에 대해서 조금 리뷰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게는 담은갈비라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선박 잠실 쪽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집에서 참 가까워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수제 돼지갈비 집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0g인데 가격이 17,000원입니다. 아,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이거 2인분인데요. 돼지 자체에 갈치를 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일단 비주얼부터 좀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는 돼지갈비 자체는 약간 양념의 단맛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양파를 이제 소스에다가 담아놨다가 그걸 찍어 먹는 스타일인데요. 역시 이거는 뭐 된장찌개 끓여주시는데, 일단 갈 때마다 저는 여기를 좀 만족했었기 때문에 일단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날은 제가 애기가 둘이 있다 보니까 애기도 보면서 거기 그거다 보니까 일단 고기가 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도 가끔씩 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네, 여기도 어떨 때는 굉장히 고기가 부드러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딱딱할 때가 있고, 제가 돼지갈비나 그 부위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가격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부위별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산지별로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 일단 2인분 시키면 2인분 중에 한 1인당 정도는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아주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이날은 역시 아주 괜찮게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게는 최근에 다녀왔던 데인데요. 마포에 있는 봄비안을 찾아갔었습니다. 봄비안에 이제 들어와서 좀 느꼈던 것은 일단 김치가 굉장히 맛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도도리묵 위에 있는 그 잘라서 주신 뭐 김치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김치도 좀 대기업에서 하니까 역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 신경 쓰는 건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된장국도 시켰었고요.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아까 보였었나요? 프라이팬은 아니지만 약간 냄비 같은 거 위에서 그 물을 끓이면서 그 양파가 들어갔었으니까 저는 다른 요리에서 쓰는 건가 했더니 여기서는 고기를 뒷주방에서 구워주시더라고요. 구워주시면서 밑에서 약 좀 따뜻하게 조금 유지한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기는 눈이 앞에서 구워서 바로바로 먹는 스타일이 훨씬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가 뭐 맛있다 맛없다는 것보다 이제 요리한 다음에 아무래도 뒷주방에서 이제 자리까지 가져올 때 온도가 식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확실히 온도가 내려가니까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제일 맛있는 순간은 못 잡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솔란탄도 시켰고요. 솔란탄도 굉장히 뭐랄까요, 자연의 맛이 나는, 처음에는 물론 그 간이 안 돼 있으니까 소금으로 간을 했는데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게인데요. 여기는 조박집이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맛본데 굉장히 손님 많더라고요. 일단 웨이팅은 아니었지만 그 저녁에 8시쯤 갔는데 굉장히 좀 많아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범피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갈비가 270g에 27,000원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50g인데 15,000원입니다 오늘 리뷰한 세 군데 중에 제일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가성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가 탑 봤을 때는 아주 그 예쁜 부위도 아니고 약간 그람수를 맞추기 위해서 좀 작은 피스도 있고 큰 피스도 있다, 이런 식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맛도 처음에 갔던 그 다문가비보다는 약간 단맛이 덜 있다. 근데 이 정도가 뭐 보통 쓸 수도 있는데 저점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기대 이상으로 좀 맛있어도 좀 깜짝 놀라가지고 설마 여기서 골가슴 나올지도 저도 몰랐으니까 위에로 너무 맛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표정 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도 저 같은 아저씨들이도 좀 좋아할 만한 그 단맛이 오버하게 돼 있지 않은 돼지갈비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좀 굉장히 가성비 좀 맛집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이것이 돈치미 쿡스네요. 처음에는 이거 뭘까 하다가 이제 안에 면에 약간 소면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서 육수 자체는 물김치 같은 맛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자극적인 돼지갈비를 먹으면서 중간중간에서 입가심을 하기에는 참 좋은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야채로 사서 먹거나 그리고 저는 이런 돼지갈비나 고기 먹을 때 마늘을 생마늘하고 같이 싸서 먹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에 식혜도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고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군데 돼지갈비를 한번 먹어봤었는데 제가 사실 뭐 한국 3대 돼지갈비집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일단은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다녀왔던 세 군데를 리뷰해봤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번에 이런 그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맛집들도 좀 하나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마인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또 이런 거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주셨으면 저는 하나씩 하면서 많은 맛집을 다녀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